유비칠 축출기 CBK4000 모델 사용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원 스위치. 전원 스위치는 기기 후면에 스위치 확인하실 수 있고 전원을 켜고 끄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뽕 꼽는 부분 위에 확인하시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스티커 모양과 같게 뽕을 결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홈이 위쪽으로 가게 하셔서 뽕을 결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뽕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웬만한 경우에는 인점에 그냥 뽕을 찍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가운데 빈 공간에 인점을 잘 나오게 놓으신 다음 눌러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 다음 돌려서 뽕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찍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뽕 안에 있는 구멍에 인점이 정확하게 들어오면은 뽕은 정확하게 찍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초점 렌즈 인점 찍으시는 방법. 이중초점 렌즈는 이 판에 있는 그림을 보고 찍어주시면 되는데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에 맞게 세그먼트 중심을 잡아주시고 뽕을 똑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진 렌즈 같은 경우는 설계하는 방식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실 건데 원용 포인트 아니면은 기하학 중심에 뽕을 찍어 주시면 되는데 원용 포인트에 하는 경우는 밑에 기하학 중심 선을 보고 수평을 정확하게 잡으신 후에 뽕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렌즈를 이동해서 뽕을 찍어야 할 때는 여기 눈금 보시면은 한 칸 한 칸이 1mm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눈금은 위에 보시면은 한 칸 한 칸이 1mm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 6mm 가고 위로 2mm 갔다는 가정을 하시면은 한 칸, 두 칸 올라가서 수평 잡으신 후에 봉을 찍어주시면 됩니다.